오디오 앰프나 스피커 등의 이제 나무 조직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사진처럼 지저분하거나 험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지가 있고 무늬목 필름이 있거든요. 시트지를 구입하셔도 되고 무늬목 필름을 구입하셔도 돼요. 무늬목 필름은 작업이 어렵고 시트지는 쉬우니까 시트지로 가겠습니다. 일단 선판 덮개, 우드가 해당하는 걸좀 벗길 수 있어야만 좀 작업이 깔끔하게 가능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덮개를 벗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시트지 또는 무늬목 필름이 되겠죠. 시트지를 구입해서 색깔을 좀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좀몇개 사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원래는 좀 짙은 무늬인데 밝은 톤으로 선택을 했고, 대략적으로 약간 여유 있게 잘랐습니다. 수정이 없이 나중에 한 5년, 6년 이렇게 되면 시트 작업하면 나중에 모서리 같은 데 떨어지잖아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프라이머를 꼭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머 쓰시면 작업이 좀더 어려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약간만 벗겨내고 드라이기 같은 거 있으면 좋고요. 핫건 같은 경우는 출력이 세기 때문에 세부 세밀한 조절이 되는 것들의 경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지의 아랫부분 보호지를 살짝만 벗겨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영상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살짝 여유 있게 붙여줍니다. 수평 좀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드라이기가 있으면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지금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가 상당히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열을 약간 부드럽게 가해주면서 가져갔을 때 나중에 들뜸이나 이런 게 확실히 없고 기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깔끔하게 작업을 하는 데에는 드라이기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붙이고 뒷면 빼내면서 헤라나 손으로 쭉쭉 밀고서 작업하면 됩니다. 시트지 구입하면 헤라 기본적으로 주는데요. 저는 뭐 손이 더 편해서 그냥 손으로 했네요. 그래서 쭉쭉 밀어내고 결국에는 모서리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넓은 면적은 너무 잘 붙어 있죠. 근데 좁은 면적, 꺾이는 부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넓은 면적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약간 우는 부분인지 보시고 이제 살짝 재단을 해줍니다. 완벽하게 정교한 재단이 아니라 작업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적당하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움직이거나 저 시트지가 다른 곳에 좀안 묻을 수 있거든요. 이제 꺾인 부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밑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꺾이는 부분을 잘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꺾이는 부분에 대한 시트지 작업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달라요. 시트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시트지 가이드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도 얼추 봤거든요. 근데 저는 요렇게 꺾어지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대부분 가구 기준이고 저는 오디오 기준이었기 때문에 요 방식이 훨씬 더제 체감상 좋았다. 여기서 딱 끊어지는 부분,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앞면은 중요하니까 오히려 뒷면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시범조로 먼저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잘 잘렸어요.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또 반대쪽으로 제가 지금 좀 귀차니즘으로 해서 손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탁 그었는데 자를 대고 정확하게 자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잘랐고 윗부분 이렇게 잘려서 내려가서 여기를 딱 뜯어낼 건데 요 왼쪽 부분 조금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이라 뭐 저는 그렇게까지 막 여기 약간 난이쁘게 떨어졌죠. 요건 다시 작업하고서 그 부분을 딱 다시 오려내면서 작업해서 커버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꺾여지는 부분 또 쏴주고 다시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작업을 해서 이제 잘라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면으로 돌아가요. 이제 뒷면에서 한 번의 연습을 안 중요한 부분으로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혹은 뭐 여러 번 작업했을 때 중요한 부분을 딱 작업하시면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한 작업으로 재단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거 진짜 개인이 다이한 거 아닌데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인 것만큼 좋은 게 없죠. 네, 최고의 교훈은 경험이고 여러 번 하면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곰손이야, 손재주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은 좀 깔끔하게 안 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높아지고 세네 번 작업한다? 상당히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앞부분 쪽 작업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면부 뭐 앞쪽 부분 깔끔하게 이렇게 감싸져서 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요. 너무 짧게 잘라내지 말고 저렇게 약간 길게 가져가면 들뜸 현상이 저 지금 프라이머 안 썼잖아요. 안 써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머, 아, 썼네요. 제가 상판 쪽에는 프라이머 살짝 썼던
떴던 것 같네요. 예, 찍어두고 좀 한참 뒤에 지금 하는 거라서 예, 이렇게 뜯어내고 예, 이렇게만 해도 프라이팟 발랐기 때문에 저렇게 그거 안 했으면 좀 길게 가져가도 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사실 아까는 자를 안 쓰고 이제 자를 쓰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손으로 그냥 했을 때잘 하지 못했기도 하고요. 잘라낸 다음에 모서리 살짝살짝씩 부분들은 초반에는 약간 늘려주면서 작업을 하면은 미묘한 0.1mm 뭐 이런 단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을 주고 또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는 이유로 제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는 그 틈이 거의 안 나오게 만들겠다는 노력입니다. 애초에 굉장히 정확하게 자른다면 저럴 필요도 없겠죠. 겨울에는 약간 수축하는 경향이 있고 여름에는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늘어뜨린 다음에 열이 사라지면 다시 약간 수축하는 면이 있다는 걸 고려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까지 꺾인 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판 깔끔하게 도마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어본 김에 안에 앰프에 뭐 컨덴서 냄새 나는 부분, 컨덴서 같은 경우는 배가 부른다거나 꼬릿꼬릿한 냄새 같은 것들이 나면은 컨덴서 수명이 거의 다 해간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상판을 다시 덮습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했고 아직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지저분하다고 안까지 더러울 가능성이 물론 더 높기는 합니다만 요 케이스에서는 상판은 상당히 지저분했지만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덮고 이제 뒤집어서 저는 나사까지 돌려서 조여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완료가 되어서 이제 저는 청소까지 좀 해줬어요.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판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깨끗하면 다른 데 지저분한 게좀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한번 싹 해주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ANR A60이라는 앰프인데 네임하고 굉장히 흡사하면서 네임은 끝이 거칠다면 ANR A60은 끝이 약간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앰프고요. 캠브리지 쪽 이런 제품들하고도 유사하죠. 예쁘게 잘 마감되는데 진한 걸로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요 컬러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화사한 밝은 느낌은 약간 요즘 트렌드고 진한 컬러 월넛 체리는 이제 과거의 트렌드였는데 뭐 괜찮네요. 그래서 꺾인 부분 뭐 그래도 완벽 퍼펙트하진 않아도 충분히 웬만한 분들은 말씀 안 드리면 알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까다로운 게 CTG 작업인데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다. 이번에는 안 중요한 걸로 한번 해보시면 중요한 것들도 3회차, 4회차에서는 상당히 높은 완성도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험해서 보기 싫은 제품들 그냥 미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리폼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